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도 1위의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 슈퍼소닉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창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이 F-16 전투기를 이용해서 가자지구에 무차별 지금 공습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차와 장갑차를 포함한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 가자지구의 하마스 주요 기지를 급습시켜서 다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폭파시킨, 어떤 본격적인 어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네. 일종의 군사 전문용어로 이제 뭐 위력 수세, 한번 이제 간을 보는 거죠. 그러면 화력을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집중해서 한번 넣다 빼는 거죠. 이게 전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전문용어로 쓰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공습. 근데 공습은 이제 뭐 어떤 엄청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주력이 이게 뭔가 했더니 역시 F-16이에요. F-16. 예, 그냥 끊임없이 그냥 지상 타격하는 정밀 유도 무기로 뭐 GBU 계통이라든지 계속 JDAM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F-16이 이제 그 썸네일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뭐 방송 보면 썸네일이 등장하는데 네. 역시나 20년 전에 108대를 도입한 F-16 I. 낙타뽕, 어깨뽕 길쭉하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사용 안 하는데 우리 F-16 바락. 예, 대한민국 공군은 이제 그 기종을 이제 원치 않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뭐 중간에 넣어가지고 공중 기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호해서 집중 그 투입되는 게 F-16I. 그게 2004년 5년도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당시에는 최신 버전이었죠. 근데 지금은 벌써 20년 흘렀고. 네네. 그래서 이게 지상 공격에는 이제 특화돼가지고 뭐 같은 뭐 끊임없이 출격을 시키는 걸로 영상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신 게 F-16I가 중심이고. 네.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F-16CD는 이제 좀 그 옆에서 좀 숫자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투입되는 네. 게. 상대적으로 F-16I가 뭐 사실상 가동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투입되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군사 전력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또 궁금 사항 아니겠습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언론사들이 이게 뭐 너무 이제 유명한 군대라서 그런지 세부적인 장비라든지 보유 숫자라든지 그걸 안 다뤄요. 기사도 안 나온 거잖아요, 글쎄. 아,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군사력을 비교한다? 이거는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지만 사실 하마스가 이번에 헤즈볼라와 완벽하게 손을 잡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헤즈볼라의 군사력 또한 뭐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화 사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전투기부터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 예. 보통 이스라엘 군사력은 거의 최첨단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기사를 안 내. 안 나와 그러면서. 예. 구체적으로 그냥 맨날 저기 아이언돔만 얘기해. 그러니까 아이언돔 하나로 이미지를 아주 세탁하고 예.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은 이제 나기 전에 예. 방산 쪽으로 얘기 나온 게 뭐 에로3 대탄도탄.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최첨단의 어떤 기술을 가진 나라다. 예예. 방산 수출 잘 된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 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전 세계 군사력 순위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이 현재 6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이냐? 46위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거야, 진짜? 너무 저 깜짝 놀랐어요. 숫자가 너무 차이 나네. 숫자상으로도. 사실 뭐 이스라엘 군사력을 뭐 궁금하지도 않고 따져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번 참에 한번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부터 그 순위 같은 거에 좀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체 무기 체계 보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거를 방송 준비할 때 말씀하실 때 네네.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 좀 의아한 면이 없잖아 있었죠. 네네.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스라엘 공군력 어떻습니까? 그냥 그 보유 기종이 전투기가 네네. 아주 간단합니다. 보유 기종 전투기 세 가지. 딱 세 가지요? F-15, 16. F-15, 16. F-16, F-35. F-35. 예, 물론 이제 F-15도 종류가 뭐 서너 가지 있는데 두세 가지. 네. 그다음에 16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투기 숫자가 뭐 300여 대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다 이렇게 합하면은. 아, F-15, F-16, F-35 다 합해서 300여 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지상 공습, 그 네. 가자 지구의 지상 공습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되고 있는 게 네. F-16I. F-16I. 예, 그게 이제 낙타뽕, 어깨뽕을 이제 그 모습. 예, 예. 예, 예. 그게 지금 뭐 방송 지상파에서 이제 저기 썸네일용으로 나왔죠 드디어. 뭐 거의 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썸네일 보기까지. 그래서 F-16I가 집중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네. 이 F-16I가 최신형이 아니라 2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록히드 마틴에 발주해서 도입하기 시작한.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좀 됐죠. 그래서 지상 공격이 이제 특화돼서 뭐 항속거리도 늘리고 이제 폭장량 늘린. 네. 그래서 F-16I가 이제 이스라엘 군을 위해서 만든 따로 별도로 그게 지금 집중 투입되고 있죠. 아.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군도 사용하고 있는 F-16CD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옛날 초기에 도입했던 F-16AB는 다 어디 보관에다가 창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좀 이렇게 바로 꺼내 쓰기는 좀 어려운 기종들 기체들. 그래서 주력기는 역시 F-16I로 저는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체 생산 전투기가 없습니까? 옛날에 이제 그 크피에르 전투기라고 있었는데 크피에르. 예, 1974년도에 공개됐던.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또 뭐 F-16을 이제 비슷하게 지금의 이제 뭐 얘기가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도는 게 중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J-10. 네네. 그 모습이 가장 유사한 전투기가 있었어요. 오.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 자금을 이제 끊으면서 F-16 수출에 방해된다고 끊으면서 그날 이후로 자국산 전투기는 개발 안 합니다. 오. 대신 이제 뭐 미국제 전투기를 개량할 때 좀 이렇게 참여해서 뭐 헬멧 같은 거 조인트 뭐 헬멧 같은 거, JHMCS 뭐 헬멧 시리즈들. 네네네. 그런 이제 그 부분이나 아니면 F-15의 이제 화면 대형 화면이라든지 전장비 쪽으로 이제 개입을 현재 하고 있죠. 미국의 이제 같은 손을 잡고. 그래서 자국산 전투기는 없고. 네네. 그런 좀 서방제 전투기를 개량하거나 아니면 옛날 그 구스러운 이제 미그21 같은 거 개량하는 개량 사업. 거기에 이제 특화돼서 방산이 돌아가고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투기는 미국제 세 가지 세 종류 크게. 그게 F-15, 네. F-16, F-35까지. 그것도 좀 의아했던 게 처음에 20년 전에 저도 의아했던 게 우리가 공군처럼 스트라이글, F-15 2계열. 네네.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공군에 사용하는 걸 F-15I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F-15I가 25대, 1개 대대밖에 안 돼요. 25대. 네. 이것도 뭐 97년도 8년도에 이제 발주돼서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이게 스트라이글 지상 타격이 이제 특화된 비행기인데. 네. 전투기인데 이게 뭐 그 이후로 안 사고 이제 최근에 들리는 게 F-15EX를 사고 싶습니다. 사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떤 미국의 그 군사 원조 자금을 이제 좀 받아서 그걸 지불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런 그 기간 중에. 예. 그래서 무기 쪽은 F-16I, 그다음에 F-15I. 똑같이 이제 그게 지상 타격의 핵심인데. 네. 그리고 이제 간간이 시리아 그쪽을 지역을 이제 타격을 타격을 했던 시리아 지역을 타격을 했던 F-35I도 있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F-35I를 그쪽 지역에 가자 지구 쪽에 뭐 대량 투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뭐 크게 들리지는 않고 있고 주력은 대공망이 약하니까 네. 소위 뭐 이렇게 견착식 미사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마스가 그래서 F-16I가 좀 높은 고도에서 정밀 유도 폭탄 뭐 제이담 시리즈라든지 뭐 GBU 시리즈로 해서 뭐 벙커버스터 근데 이게 상당히 정밀한 게 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서는 그냥 갖다 들이받고 그냥 옆에가 파괴되고 날아가는데 건물이 이거는 완전 무슨 건축공사하듯이 띵띵하고 촥 가라는 사전에 약한 부분 어디를 때리면 그 좋은가 상당히 정보를 많이 비축을 해놨다가 이번에 다 이제 정밀하게 때리는 거죠. 어디를 쏘면 몇 발 쏘면 그냥 탁 가라는 사라진다. 그래서 인명 살상이 더 이제 많아진 거죠. 근데 저 같으면은 물론 지금 전투기를 이용한다면 F-35를 지금 전투에 쓸 이유는 전혀 없고 네. F-15를 저 같으면 좀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태수가 지금 말씀드렸죠. F-16을 이렇게 많이 쓰네요. 태수가 25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기존에 F-15A, F-15C 제공 권을 이제 다투는 전투기가 있지 않냐. 네네. 아, 물론 84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단자기가. 근데 걔네들은 공중전 전용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공대지 미사일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바이 같은 걸 달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그건 극히 이제 어떤 정밀 타격 꼭 필요한 곳 그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개량이 된 전투기고 이렇게 지금 쓰기 좋은 거 어떤 비용도 효과 그다음에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건 F-16 아니죠. 방공망이 상대적으로 뭐 사실상 약하고 네. 그러니까 시리아 방면 시리아 지금 내전이 있지만은 시리아 방면은 좀 더 그 러시아 군도 뭐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다 막 혼재돼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당연히 F-35I가 맡아야 되고 그 F-16I는 이제 가자 지구에 집중 투입하고 그 머리 위에 있는 레바논하고 시리아 쪽은 아무래도 방공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F-35I를 이제 대기시켜놓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전이 양쪽 뭐 위 아래 다 터졌을 경우에 그게 마치 이제 옛날 2차, 3차, 4차 중동전 때 연상을 이제 하는 거죠. 대비를 하는 거죠. 네. 다 둘러싸서 동시에 이제 쳐들어오면은 어쨌든 싸우겠다, 막을 수 있다. 남쪽으로, 북쪽으로. 네, 지금부터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하니까 네. 한판 붙겠다, 하겠다. 그리고 나를 죽일 것 같으면 이제는 이제 핵폭탄을 다 투발해서 다 같이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만약에 또 이란까지 끼어들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공식적인 말이나 언론 지상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나를 건들면 너 아직 핵무기 없잖아. 나는 있어.
그렇지, 그런 거거든. 어. 네. 뭐 나를 감히 건드려? 뭐 이런 거거든. 한번 아마겟돈 전쟁 한번 해볼래? 아마겟돈. 네네네. 그게 이제 무서운 거. 진짜 그게 무서운 거죠. 서로가. 서로가. 지옥 행위죠, 서로가. 서로가 무서운 거죠. 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군력을 살펴봤는데, 뭐 그렇게 뭐 대한민국하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첨단 F-35I가 39대. 우리도 39대. 아. 스텔스 39대. 39대. 그다음에 F-16CI는 단자기를 포함해서 이제 175대니까 우리 지금 F-16 계열. 170여 대. 예. 아, 근데 또 하나 나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FA-50이 60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지상 공격기고 이제 사실상 뭐 경 공격기, 경전투기 여러 가지 단어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부여하는 거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군의 육군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육군력도 이제 규모는 있는데 그다음에 어떤 예비 전력이라든지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많긴 한데 네. 최첨단을 달린다고 할 수 없어요. 거의 뭐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딱 생각하면은 이 메르카바 전차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 화표가 없습니까? 아, 왜 그런 생각이죠? 아. 아니, 너무 이렇게 수준 높은 전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장갑이 어느 날 갑자기 조개 장갑 납작한 조개 있죠. 완전히 눌렸죠. 그다음 그거 처음에 봤을 때 네. 무슨 조개 장갑을 조개처럼 이제 디자인을 이제 컨셉을 이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정면에서는 이게 들어갈 곳이 없어. 근데 지금은 탑어택이잖아. 제블린지. 아, 제블린 같은 거 써면 그냥 뚜껑 따는 거죠. 그냥 이렇게 넓적하잖아. 헛똑같이. 네. 맞기 좋잖아요. 아, 그 면적이 위에서 볼 때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 메르카바가 중량이 얼마나 되죠? 65톤. 65톤이면 K2 전차가 55톤이니까 야, 10톤이나? 상대적으로 이제 알통 속이 이제 근육이 뭐 단단하게 뭐 들어가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방어력에 상당히 치중을 했네요. 그러니까 무게 증가가 이제 장갑적으로 치중이 된 거죠. 아주 그냥 딱 오밀조밀 아주 그냥 그 아주 밀도가 높은 네네네. 뭐 빵같이 뭐 딱딱하면서 베이글 빵처럼.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군은 지금 메르카바 3, 4 이 두 기종을 우선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동안에는 이제 대게릴라전, 비정기전, 네. 산발적인 전투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전차가 네. 역시 그 지역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본 전력만 보관하고 나머지를 이제 전부 다 예비. 네. 예비로 돌리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예비 전차가 거의 지금 880대. 예비 전차가 네, 보관하고 있는 전차. 근데 물론 이제 상태가 바로 끄집어쓸 수 있는 정도로. 그럼 총 전차 숫자를 얘기하면은 지금 메르카바 4가 330대. 네. 그리고 이제 메르카바 3라고 할 수 있죠. 160대. 네. 160. 그러니까 500대죠. 저번에 우리 전차 편 말씀드렸을 때 500대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정도고 예비 보관한 게 880대. 880대. 근데 지금 그거 지금 상황 보니까 이제 헤즈볼라 대비해서 다 꺼내서 이제 먼지 털고 예비군들 동원해서 이제 가동해야죠. 또 이스라엘도 역시 미국처럼 보관을 잘하는 국가니까요. 예, 잘하고 있죠. 예. 예. 언제 쓸지 모르니까. 네, 예, 가동력이 좋죠. 예. 그렇구나. 장갑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갑차 출력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군사 매니아들이 말하는 최시정 뭐 나메르가 출력이 아니고 에이탄이나 출력이 M113입니다. 베트남 전 때부터 나온 M113. 아니 M113 장갑차는 이거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아주 히트친 최고의 베스트셀러 근데 이제 이게 베트남전이 끝난 이후에 네. 뭐 호주군도 지금 주력인데 아직은 네. 레드백이 들어가기 전이고 이스라엘군도 끊임없는 자국에서 자국내의 어떤 작전욕에 맞게 개량을 많이 했죠. 뭐 장갑. 아, 물론 개량을 하면서 사용을 네. 했겠죠. 장갑도. 지금까지 60년이 넘었는데 지금 뭐 장갑도 좀 더 붙여보고 떼었다 붙여보고 뭐 궤도도 좀 바꿔보고 뭐 어떤 동력 장치도 좀 더 좋은 걸로 써보고 해서 네. 여러 종류의 개량형들이 존재하는데 현역에서 뛰고 있는 거 지금 이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건 500대. 500대. 근데 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게 몇 대겠습니까? 뭐 혹시 몇천 대 되는 거 아니에요? 5천 대. 5천 대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M13 장갑차가 워낙 네. 대량으로 생산한 거라서 많이 줬죠. 많이 원조를 해줬지. 아, 그래요. 그래서 잘 사용하다가 버전에 따라서 손에 안 든 개량을 안 한 것들은 이제 창고에 일단 넣어놓고 최신 개량형을 이제 일선에 이제 배치하고 있는 거죠. 500대. 이게 운영 유지비가 다 가동하면은 병력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비가 뭐 장난 아니게 높으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바로 쓸 수 있는 바로 동원할 수 있는 부대 현역 부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숫자를 맞춰놓은 거고 지금같이 전 세계에서 예비군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36만. 그럴 때는 이제 꺼내 써야죠. 꺼내 쓰는 게 이제 예비군들을 위해서 5,000대 이제 그 보관대 M113 있죠. 기동. 그건 기동 전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이 뭐 좀 걸어서 아직도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네. 일선 부대가 다 지금 차량용 장갑차에 도입이 안 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장갑차가 의외로 그게 양이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네.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지는 않죠. 이렇게 장갑차가 많은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기동화에 상당히 특화가 돼 있네요. 그게 이제 최초의 1차
1차 전쟁 때부터 독립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아주 뭐 초점에 맞춰서 이제 뭐 장비가 그런 네. 기동화 차량이나 장갑차가 최신형은 아니더라도 튼튼하고 쓰기 좋은 거, 그다음에 정비하기 좋은 것들. 네. 그래서 지금 일반 차량에서는 험비가 지금 2000대예요. 주력이 주력. 아 진짜 기동화의 주력이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국산 뭐 이런 기동 장비들은 그렇게 숫자를 점유율이 낮죠, 높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서 도입한 M113하고 험비가 주력이죠, 사실상. 아.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제 뭐 부가 장갑을 시킨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개량을 손쉽게 해왔고, 네네. 그런 또 허가권도 받아 있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력이 역시 미국제를 이제 토대로 그래서 움직이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메르카바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자주포가? 뭐 아주 대표적인 네. M109. M109? 우리 이제 K55A1이죠 우리나라. 네네네. 형식 이름으로 바꿔서 M109A5. 이것도 이제 개량한 버전인데 팔라딘까지 올라가지 않았죠. 그 어떤 성능이 네네. A6, A7 지금 A8까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건 600문. 600문 자주포가 우리가 지금 자주포가 이 M109 계열이 천여대인데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가 엄청 많은 거죠. 엄청나네요. 대한민국은 네, 정말 네. 자주포 부자네요. 아니 뭐 6.25 전쟁 때 화력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네. 이제 자주국사포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국사포 주력으로 이제 휴전선 지금 휴전 지역에서 그 끊임없는 어떤 포격전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 한반도 자체가 포격이 우선시되어야만 하는 어떤 국가 지형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은 이스라엘은 또 그게 다르니까 여기 부분에서 기동화 시켜요. 이스라엘 전체 전력들이 역시 기동화에 맞춰져 있네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유추 해석하려면은 기존에 이제 영화들은 이제 많이 보시면은 사막지대에서 네. 이제 그쪽 지역에서 영화들이 좀 있는데 그 보시면 네. 충분히 이제 납득이 돼요. 어떻게 움직이고 빨리 치고 빠지는지. 네네네네. 물론 최신 영화도 있고 그 옛날 뭐 영화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북아프리카 지역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뭐 전투하는 거 보면은 아 트럭 지프 이게 소형 차량들이 중요하구나. 빨리 빠지는 치고 빠지는. 또 사막 지형이 있다 보니까 네, 섞여 있으니까. 예예예. 예, 예. 자 그럼 이 자주포 말고 또 다련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또 그 미국의 대표적인 MLRS. MLRS 많을 것 같죠? 얼마나 있습니까? 48문. 48문이요? 우리가 많은 것 같죠? 와 대한민국이 보통 국가가 아니구나. 네, 화력이 엄청 센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우리가 6위가 맞네. 어 대한민국 지쳤어. 6위 맞네. 전 세계 순위 6위가 맞네요. 이스라엘은 46위. 그러니까 46위, 6위.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겠어요? 화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력이고 네. 이스라엘군은 병력의 질이 높다는 거죠. 아 병력의 퀄리티가 굉장히 네, 괜찮네요. 전투력이 상당히 이제 특화돼 있는 거고 잘 적응이 되는 거고 네네. 특히 예비군, 예비군 이번에 동원력 보십시오. 우린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또 네타냐후 총리 아들은 또 안 왔다고. 아니 항상 뭐 또 저기 뭐 고위층들은 고위층 자제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띵까띵까 하려고 미국에서 안 오는 거지 외국에서. 야 대한민국에서 그랬다면 이거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언론을 위한 기사지 언론에 해먹기 위한 기사지 뭐 그거 이렇게 대사 특별대거나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네네네. 그날 국민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모인다 이게 중요한 거지.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무기 체계. 네. 아이언 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그 전술 무기들, 재래식 무기들이 이렇게 올방졸망, 그다음에 네. 미국이 흔히 쓰는 일반 보편화된 표준화된 이제 장비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돼 있으니까 내세울 게 네. 첨단을 못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 보니까 이제 아이언돔, 데이비슬리, 그다음에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 에로 시리즈, 지금 독일이 또 채택한 에로 3.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아, 우리 이렇게 최첨단을 이렇게 가지고 막는다고. 근데 실제 일반 병력이나 어떤 그 장비들을 보면은 네. 그냥 흔한 장비들, 미국에서 사용하는 흔한 장비들, 아니면 미국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세대가 좀 떨어지는 거 그 안에서도 개량이 좀 덜 된 것들, 네네. 그걸 원활하게 잘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력의 질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군이. 그래서 최초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거의 뭐 로켓을 7천 발 정도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네, 전례 없이 사용했죠. 네, 그래서 이 아이언돔의 주위를 완전히 분산시켜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네. 군사 평론가들, 이제 국내나 해외들 평론가, 정밀한 이제 평론이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포대 가지고 다 역할을 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거다. 아, 막을 수 네. 없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뭐 자기들의 목적에 어떤 그 방산, 국내 방산이나 해외 방산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네네. 저 쓸모 없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육군 국정감사에서 이제 참모총장이 네네. 예정대로 LAMD
그건 그대로 진행하겠다. LAMD, 네, 그러니까 KAMD. 네, 다 전부 다 진행한다. 육군 중심의 어떤 무기체계는 어떤 삭제하거나 없애지 않고 다 진행하겠다. 근데 이제 비중이 좀 적이죠. 전체 그 숫자가 도입하는 숫자가 우리는 좀 낮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타격 KTSSM 시리즈를 상당히 1, 2, 3까지 다 도입을 해서 개발 끝내고 3는 이제 개발을 끝내야 되니까 전부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타격 수단을 더 강화하겠다. 방어 수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것만 네. 하고 비싸니까. 네, 네. 물론 이제 그거는 핵심 시설 맞습니다. VVIP가 어떻게 전체를 다 막습니까? VVIP가 있는 곳에. 만약에 이 북한이 공격을 만약에 했을 시에 장사정포나 뭐 방사포 뭐 전체를 쏴대면 거의 뭐 10만 발을 쏠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대서 특비는 안 됐는데 네. 발표는 됐는데 주한미군하고 이제 한국군이 연합으로 그 대응 훈련을 최근에 했어요. 공표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응 체계를 이제 갖추고 있는 거예요. 미군하고 같이 주한미군하고. 저는 이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사이에 앞으로 우리가 대비 체계 다 도입을 끝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없어야지.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방위사업청이나 뭐 합참이나 우리 육군이나 국방부나 뭐 예정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네, 그 사이 이제 뭐 일이 없어야지. 자, 그럼 해군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도 네. 뭐 딱히 해군력은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세계 최초의 그 대한미사를 쳐맞은 나라가 네. 그래서 격침돼서 네. 피해를 본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 그렇죠. 에일라트, 영국제 에일라트 구축함이 네. 소련제 스틱스 미사일을 대한미사일을 뭐 여러 차례 맞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희생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개편했죠. 해군력을 큰 배 위주가 아니라 작은 배, 미사일 고속함이나 하여튼 고속정 위주로 개편을 해요. 그 50여 년 전 그 전에 네네. 그때 그날 이제 그날의 어떤 피해 이제 그거를 겪고 나서. 전 이제 어떤 나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큰 배 가지고 움직이면 당하기 쉽겠다. 그래서 이제 개편이 돼서 현재 그 초계함이 지금 주력이죠. 그 초계함이 6척이 네. 주력인데 네. 그게 이제 3척은 미국에서 건조한 샤르 파이브형. 샤르 파이브 갑자기 이세환 기자 생각나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분 저기 뭐야? 아 발음 제가 좀 안 좋아서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 발음이 요즘 너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발음이 니은을 띄어야 되는데 덧붙였어. 그다음에 샤르 육형. 샤르 육형. 이것도 독일에서 건져온 거예요. 어. 콜베트라우죠. 저 어떤 영어로 표현하면. 예, 예. 그래서 6척이 주력인데 예. 이게 역시 그때 그 전운 교훈에 따라서 한 포를 띄었어. 그래서 그 대한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근접방어 기관포가 앞에 딱 자리 잡고 있죠. 아. 그래서 좀 특이한 그 컨셉을 가지고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일단 함정 방어를 일단 우선시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함대공 바락 시리즈도 이제 함대공 미사일도 장착을 하고 네. 있고 지상 타격 미사일도 이제 함대함 미사일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하마스가 이제 어떤 이 공격을 이제 하기 전에 이슈가 됐던 군사 무기 매니아 사이에서 이슈가 됐던 거는 네. 지금 북한 잠수함 이번에 나온 거 보셨죠? 네. 그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근데 이게 원조가 있어 지금 최근 원조가 이스라엘. 아 원조가 있어요? 이스라엘 다카르크. 다크랩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게 어떤 유형, 어떤 그 패션이 어떤 네. 흐름이 또 이제 바로 이제 북한이 이제 채용한 거지. 이 디자인의 흐름이. 네, 아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해보자. 야 이게 이스라엘이 먼저였구나. 먼저죠. 네. 또 최근이래 최근에. 저는 북한이 최초인 줄 알았어요. 수정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따라쟁이야 쟤네들은 항상 뭐 여기저기 좋은 거 있으면은 흉내를 이렇게 잘 내더라고. 아 원래 기술의 원동력은 카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사 무기 매니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그걸 이제 화면에 올려놓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북한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해군의 어떤 초기화 말씀드렸고 잠수함이 지금 현재 6척. 네, 6척 있고 네. 이게 차후에 이제 이것도 구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말씀드린 다카르크보로 이제 2030년대에 다 교체할 예정이고 이게 다 독일 기술이죠 이게. 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특징이. 예. 그 파바이 미사일 아시죠? 네. 이게 또 잠수함 발사식이 있다고 그러네. 순항 미사일로 개조한 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현재 돌핀급 잠수함에서 네. 이 쏠 수가 있대요. 그 어뢰 발사관으로. 아, 그래요? 네, 쏘면은 사거리가 1500km. 와. 그래서 이게 비장의 무기로 전술핵까지 앞에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공중 투발식의 전술핵도 있겠지만은 네. 지상 발사식이나 또 이게 은밀히 또 어디 바닥 그쪽으로 또 침투해서 가가지고 그 이란 근접 지역에서 쏘면은 된다는. 그러니까 이란한테 까불지만 하는 게 지금 이런 게 나는 있어, 너는 아직 없지 이거거든. 네. 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이게 미국과 함께 이 이란의 핵 보유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먼저 그냥 거기 또 타격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스라엘 해군은 그 규모를 이제 함정의 어떤 그 크기,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버리고 함포도 앞에 없는 이렇게 특화된 함정 중심으로 된 게 이제 그런 전 67년도에 스틱스 미사일을 맞고서 침몰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네. 뭐 해군이고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없지. 이게 답니다. 그리고 아, 뭐 물론 이제 고속정들이 있어요. 좀 필리핀 해군이 뭐 선호하는 뭐 드보라급 시리즈들이 있는데 네. 일반 이거는 초계정들이고 어떤 무인포탑, 뭐 기관총탑. 그래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저 침투하는 대게릴라전 거기에 특화된 우리나라 참수리급 같은 참수리급 같은 그런 이제 비정규전에 더 특화된 고속정들이죠. 그래서 해군력은 그렇게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아무튼 지금 전 세계가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